머스런 한옥마을 북촌에 위치한 스페니쉬 레스토랑 테레노. 테레노는 스페인어로 흙과 땅을 뜻하는데요. 이름에서부터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신승환 셰프의 철학이 엿보입니다. 자연의 맛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현지 제철 식재료를 건물 옥상 텃밭과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하신다고 합니다. 스페인과 호주, 두바이의 레스토랑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신승환 셰프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음식을 기반으로 한 자연주의 메뉴를 선보입니다. 보통 스페인 음식이라면 캐주얼한 공간이 많은 편이라 이곳은 국내 몇 없는 스페니쉬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중 하나인데요. 최근 몇 년간 한식과 프렌치가 주류를 이루는 서울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스타를 받은 유일한 스페니쉬 다이닝입니다. 제 인생 첫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바로 스페인에서 경험했었는데요. 단위 면적당 미슐랭이 가장 많다는 바르셀로나에서의 아바기였습니다. 스페인 최연소 스타 셰프라는 그 명성과 네임밸류에 걸맞게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기억과 부푼 기대를 안고 테레노를 방문했습니다. 북촌 끝자락에 위치한 테레노. 12월 초 어느 겨울날의 런치입니다. 지난번 건물 바로 옆으로 새롭게 자리를 옮겼는데요. 옛날 달이 비추는 집을 의미하는 고월헌 갤러리의 간판이 있는 곳입니다. 들어서면 입구에 미슐랭이 먼저 보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플레이트에, 2020년부터는 새롭게 원스타를 받아 한 달 전 발표된 2021년에도 그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셰프님의 세컨 레스토랑 엘초코 데 테레노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단품 주문이 가능하고 보다 캐주얼한 공간이라고 하네요. 발열 체크와 QR 체크인 후 입장 가능합니다. 전면에 보이는 큰 창과 테라스가 탁 트인 경관을 선사하는데요. 보다 넓은 개방감과 함께 충분한 채광으로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홀 내부에는 4인용 테이블이 충분한 간격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새하얀 벽과 테이블, 그리고 무심한 듯 심플한 검은색 의자는 깔끔하고 간결한 인상을 줍니다. 여기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그림이 흡사 갤러리 같은 공간감을 줍니다. 자리에 앉으면 직원분께서 코트를 받아주시고 냅킨을 올려주십니다. 테이블 위 정갈한 커트러리와 물컵, 물티슈, 메뉴판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메뉴판에서 보이는 스페인어가 반가운데요. 점심 메뉴는 7만원짜리 코스가 기본이며 메인은 이베리코와 대구 둘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여기에 안심을 코스에 추가할 경우 9만원, 와인 페어링 시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뒷면에는 각 메뉴 이름들과 옆에는 만들어진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스타터로 나온 푸아그라입니다. 나무 질감이 살아있는 유려한 플레이트 위에 귀여운 사과 모양의 앙증 맞은 푸아그라 파테입니다. 달달하게 코팅된 초콜릿과 녹진하고 부드러운 푸아그라가 잘 어울리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쉐리 와인 크림의 잔잔한 향미와 어우러져 마치 초코무스 케이크같이 크리미하면서도 특유의 리치한 풍미가 돋보였습니다. 옆에는 큐브 모양의 담백 향긋한 세몰리나 호밀빵이 함께 나오는데요. 와인향이 어우러진 이 푸아그라를 잘라서 버터처럼 호밀빵에 발라 함께 먹으면 비린맛 없이 빼어나게 어울림이 훌륭합니다. 사과 모양 푸아그라 아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조린 사과와 피칸이 디쉬의 전체적인 일체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일행은 농밀한 푸아그라 본연의 진한 풍미를 아쉬워했지만 저는 달콤하게 마무리되는 말끔함이 더 좋았습니다. 다음 문어 요리입니다. 스페인에서 먹었던 볼뽀가 생각나게 하는 디쉬였는데요. 한국에서는 문어를 가볍게 익혀 촉촉하고 쫀득한 식감을 즐기지만 스페인의 전통 조리 방식에는 문어를 오래 조리해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함께 곁들여진 소스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코르도바에서 유래한 토마토 퓨레, 살모레오인데요. 이 퓨레에서 느껴지는 펜넬의 청량하면서도 매력적인 풍미가 인상적이었고요. 위에 뿌려진 붉은색의 훈제 파프리카 파우더의 매콤함이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뭔가 전반적으로 익숙하면서도 예상 외의 맛이 나는
상당히 스페인스러운 디쉬였는데요. 매콤한 파우더와 펜넬향의 이국적인 소스, 또 문어의 부드러운 식감은 다소 생소할 수 있었으나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오징어 먹물 쌀요리입니다. 보자마자 빠에야가 생각났는데요. 시선을 사로잡는 오징어 먹물의 검은색 위에 붉은색의 해산물들, 그리고 색색의 컬러풀한 식용꽃들의 플레이팅이 더욱 선명하게 돋보입니다. 함께 나온 제주산 딱새우와 홍합에 비리지 않고 신선도 높은 맛이 오징어 먹물에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과의 조합이 상당히 빼어났는데요. 질깃한 홍합과 탱글탱글한 새우, 꾸덕이면서도 진득한 고시 이카리, 아삭바삭한 먹물 튀일의 식감이 접시에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상당히 짜서 제 입맛에는 잘 맞았는데요. 짜고 진한 강렬함에 살짝 지루해질 찰나에 중앙에 있는 락토네사 소스가 나타납니다. 이 리치한 산미와 은은한 마늘향이 돋보이는 이 소스가 전체적인 맛의 균형감을 잡아주었습니다. 클렌저입니다. 매끈하고 둥근 우드 플레이트에 사과로 만든 소르베르 샌드에 반원 형태로 세워 올렸습니다. 양쪽에 있는 사과칩을 손으로 살짝 집어 한 입 먹으면 은은한 생강향이 배어 나오는 시원한 상큼함이 입안을 상쾌하게 정돈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메인으로는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대구입니다. 이 테레노의 시그니처죠. 스페인과 인접한 대서양산 대구를 염장하였는데 바깥에는 버터에 구운 카다이프로 새 둥지를 모티브로 한 디쉬를 보자마자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소금에 절인 짭조름한 대구살 위에 얹어진 송로버섯의 진한 풍미가 근사했고 맨 아래쪽에 구수한 단맛이 감도는 양파 퓨레와의 밸런스도 좋았습니다. 포슬포슬 연한 대구살이 혀끝에서 층층이 부서지는 식감이 일품이었고요. 바깥에 둘러진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카다이프를 부수어서 함께 먹으며 보다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산 이베리코입니다. 특수 부위인 플루마는 국내에서 등심 덧살로 불리는데 스페인에서 구이로 가장 많이 먹는 부위라고 합니다. 마리당 소량만 나오는 최고급 부위로 기름은 적고 육즙은 가득한 것이 특징인데요. 위에 올려진 포르치니와 샨테렐과 같은 버섯들과 고사리는 쉐리 비니거에 졸여져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향미를 더합니다. 예상과 달리 강렬한 임팩트가 있었던 메인인데요. 도토리 먹은 스페인 흑돼지는 한입 크기로 잘려져 나옵니다. 기름진 고소함 뿐만 아니라 쇠고기와 견줄 만큼 상당히 부드러웠는데요. 먹으면서도 돼지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질감과 맛에 연신 놀라웠습니다. 밑에는 한겹 한겹 얇게 양파처럼 겹겹이 쌓아 오리 기름에 익힌 감자는 독특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훌륭했고요. 무엇보다 정성스러움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느껴져 인상적이었습니다. 같이 나온 트러플을 가미한 브라운 소스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었고요. 재료부터 조리와 연출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음미할수록 메인다운 확실한 화려함이 있는 디쉬였습니다. 추가 메인을 기다리는 도중 커트러리를 바꿔주십니다. 스페인 요리답게 간간한 염도가 있는 편이라 물을 꽤 마시게 되는데요. 페어링 시 더욱 기대가 되는 코스 구성입니다. 한우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붉은색의 파프리카식 조리덕션과 흩뿌려진 푸른색의 치미추리 소스, 그 위에 올려진 한 줄기 고수칩의 플레이팅이 간결하면서도 감각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에이지간 등심의 기름진 맛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촉촉하고 야들야들한 안심의 부드러움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함께 나오는 소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응고시킨 파프리카 식초의 오묘한 산미와 3일 발효한 치미추리 소스의 산뜻한 허브향이 놓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쫀득 담백한 안심을 잘라 소스와 고수의 강한 향이 함께 이질감 없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감칠맛이 매우 만족스러운 디쉬였습니다.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레스토랑의 이름에서 모티브를 따온 모습인데요. 온두라스산 초코 케이크를 덮은 초코 파우더,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허브가 마치 토양처럼 보여 레스토랑의 컨셉과 코스의 전체적인 스토리로 완성해줍니다.
차가운 우유 아이스크림이 매끄럽게도 가내리며 제 안에는 따뜻한 초콜릿과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텍스처가 환상적입니다. 상당히 진한 카카오의 여운을 이 우유의 크리미함이 담백하게 마무리해주는데요. 자칫 지루할 수 있었던 뻔한 초코 디저트에 뿌려진 한 줌의 퀴노아가 선물해주는 예상치 못한 반가움이 즐거웠습니다. 커피와 티 중에 선택 가능한데 일행은 따뜻한 카모마일을,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골랐습니다. 적당한 산미의 깔끔한 커피가 달콤한 디저트들과 차분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메뉴에 없는 디저트가 뿌티프 형식으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스타트였던 푸아그라처럼 나이테와 나무의 질감이 느껴지는 플레이트 위에 카카오칩으로 샌드된 초코크림, 그 아래 피스타치오 페스트리가 있습니다. 초코샌드의 감미는 케이크에 비해 깔끔했고 겹겹이 들어간 오독오독 바삭한 피스타치오는 너티하면서도 담백했습니다. 초코를 주제로 각기 미묘하게 다른 텍스처와 온도감을 활용한 디저트들의 하모니가 전체적으로 빼어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가기 전 화장실을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던 입구로 다시 나가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쾌적한 공간입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스페인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고즈넉한 공간입니다. 레스토랑의 이름에서부터 확실한 자연주의 철학이, 재료에서부터 코스 구성과 플레이팅에까지 묻어나오는데요. 하나의 컨셉으로 잘 설계된 스토리라인이 식사 전반에 걸쳐 높은 몰입감과 함께 상당히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디시마다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참신한 정성이 감동적이었는데요. 특히 메인에 세 가지나 맛볼 수 있었는데 각 재료의 매력을 충분히 살려 모든 디시가 새롭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간혹 스페니쉬 레스토랑인데 프렌치가 느껴진다고 하는 의견도 있던데요. 아무래도 파인다이닝 특성상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폴포나 파에야, 염장대구 요리, 이베리코와 같은 디시들의 다른 레스토랑들과 차별화되는 테레노만의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스페인이 그리우신 분, 그리고 스페인 음식을 좋아하는 분, 또 색다른 파인다이닝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특히 이곳은 사회적 기업인 오요리 아시아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이주 여성과 국내 취약계층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건강한 철학은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느껴지네요. 아끼는 사람들과 다시 꼭 방문하고 싶은 공간입니다.